나왔을 때 우리 아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영상 열심히 잘 따라하고 계신 거죠? 영상 열심히 잘 따라하셔서 우리 복지관에서 또 건강하게 다시 갈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관절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고 골반을 열어줄 수 있는 동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가 조금 시원해지실 거고요. 다리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우리 매트가 있다면 매트에서 편하게 앉는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엉덩이 밑에 담요나 방석 정도를 깔아주셔서 엉덩이를 조금 높게 해서 앉아주시면 허리를, 척추를 펴내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또는 매트를 접어서, 예, 그 위에 엉덩이를, 예, 깔고 올라가,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허리를 먼저 편안하게 자세를, 예, 앉은 자세를 가져갈게요. 자, 어깨는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추셔서 우리 어깨 긴장은 항상 풀어주실 거고요. 자, 고개도 아래로 툭 먼저 떨구셔서 우리 어깨와 목 근육 먼저 풀어주실 거예요. 자, 목 돌리기로 가볍게 풀어줍니다. 오른쪽, 왼쪽 세 바퀴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오른쪽으로도 세 번. 다시, 왼쪽으로도 그렇게 세 번. 천천히 크게 돌려줍니다. 자, 왼쪽까지 마무리되셨으면 고개 아래로 한번더툭 떨구셨다가 천천히 들어 올리시고요. 손목도 들어 올리셔서 가볍게 털어줍니다. 어깨 긴장도 풀어낼 수 있도록 양손 엉덩이 옆에 두셔서 으쓱으쓱 힘을 바닥으로 둘썩. 다시 귀 가까이 으쓱으쓱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둘썩. 양 무릎 잡아주시고요. 다리 편하게 앞으로 뻗으세요. 자, 무릎 먼저 조물조물 또 손바닥으로 문질러 주셔서 무릎 긴장 풀어주실 거고. 자, 다리도 툭툭툭툭 터세요.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 두 다리를 바르게 모으시고요. 엉덩이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 차렷 자세. 앉아있는 차렷 자세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내 몸을 니은자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양손은 엉덩이 옆에. 발끝은 당겨주셔서 바르게. 복부도 힘을 살짝,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오셔서 복부 힘으로 상체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 무릎을 굽혀서, 자, 오른 뒤꿈치를 내몸 쪽으로 당겨오실 거고요. 왼 다리는 이렇게 옆으로 펼쳐서 뻗어 보실 거예요. 자, 우리 가능하면 두 무릎은 같은 선상에 두겠습니다. 한쪽으로, 예, 뒤쪽으로 너무 빠지지 않도록 양쪽 골반을 똑같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두시고, 자, 허벅지와 무릎 정강이 발끝은 천정 방향에 두시고, 우리 왼쪽 허벅지를 바닥에 꾹 눌러 주실 거예요. 자, 손은 편하게 이렇게 앞에 짚어 주시는데, 이때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양쪽 엉덩이, 특히 뜨려고 하는 우리 왼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꾹 받쳐줍니다. 또는 살살 오리 엉덩이처럼 엉덩이를 살짝살짝 뒤로 밀어내셔서 우리 아래 허리, 골반을 길게 쭉 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허벅지, 엉덩이 바닥으로 꾹 눌러주실 거고 발끝은 당겨 오셔서 우리 왼 다리 뒷선도 쭉 열어내 줍니다. 자, 왼쪽 골반과 엉덩이를 꾹 눌러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등허리를 길게 쭉 펴보실 거예요. 자, 상체를 길게 쭉 펴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굽혀서 조금씩 조금씩 바닥으로 내려가 줍니다. 자, 우리 골반과 고관절이 조금 뻐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예, 올라오시고요. 조금 아프지만 스트레칭 되는 느낌, 시원한 느낌이다 하시면 그대로 머물러 주시면 되세요. 자, 너무 큰 통증을 참지는 않으세요. 힘드시면 돌아오시면 됩니다. 전 단계로. 자, 마시는 호흡마다 등허리를 길게 펴실수록 내려가실수록 우리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시고 골반이 조금 열리는 느낌, 또 고관절이 좀 찝히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세요. 자, 스트레칭 되는 느낌으로 길게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다시 마시고 등허리를 더 펴서 상체를 길게. 내쉬는 호흡에 자, 상체를 바닥쪽, 고개를 바닥쪽으로 한번 툭 떨궈 볼게요. 이때 우리 왼쪽 엉덩이나 허벅지가 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그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셔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왼쪽 엉덩이를 꾹 눌러주신 채로 상체는 마시는 호흡에 길게, 내쉬는 호흡에 힘을 풀어서 내려가 보시고.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조금 더 상체 떨굴 수 있는 만큼 내려가셨다가, 자, 천천히 돌아올게요. 한 손, 한손 짚어서 천천히 올라오셔서 우리 다리를 바꿔봅니다. 자, 펼쳤던 왼 뒤꿈치를 당겨 오실 거고, 자, 오른 다리를 이제 옆으로 뻗어내실 거예요. 자, 손을 짚어서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또는 앞뒤로 움직여주시면서 우리 이제 오른쪽 고관절과 골반을 열어내시는데, 자, 오른쪽 엉덩이 바닥에 꾹 눌러주실 거고, 허벅지 안쪽도 바닥에 꾹 눌러줍니다. 발끝 당겨 오실 거고요. 자, 등을 편 채로 상체는 길게 쭉, 등이 굽지 않도록 가슴을 자고, 예, 앞쪽으로, 위쪽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어깨는 낮춰주시고, 자, 손의 위치는 본인이 편한 만큼, 힘들면 바닥만 짚고, 밀어내시면서 등을 펴주시면 되세요.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기울여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봅니다. 이때도 이제 우리 오른 엉덩이와 허벅지를 바닥으로 꾹 눌러주셔서, 발끝도 당겨 오셔서, 오른 다리 뒷선도 길게 유지하신 채로, 마시고, 등허리를 길게, 내쉬고, 천천히 상체 힘 풀어서 떨굴 수 있는 만큼. 자, 우리 오른쪽 골반과 고관절이 열립니다.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이마 바닥 쪽으로 상체 힘을 툭 풀어 조금만 더 내려가 봅니다. 자, 한번더 마시면서 상체는 길어지고, 내쉬는 호흡에, 자, 엉덩이 뜨지 않는 선에서 상체 한번더툭 떨궜다가, 돌아오실 때 천천히 한손한손 짚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킵니다. 자, 우리 오른 무릎도 천천히 접어서 오실 거고요. 자, 왼다리 서로 발바닥을 합족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발바닥을 모아주실 거고요. 이때도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양쪽 엉덩이 균형 똑같이. 자, 뒤꿈치는 내몸 가까이 이렇게 당겨와 보시는데, 자, 뒤꿈치가 당겨 오실수록 무릎이 아프실 수 있으세요. 자, 힘드신 아버님은 앞으로 조금 뻗어내셔서 우리 안쪽을 조금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능하신 만큼 조금씩 조금씩 당겨 오실 거고요. 엉덩이는 똑같이 좌우 양옆 바닥에 내려둡니다. 자, 우리 손을 딱 지키셔서 발 앞쪽, 발날 앞쪽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잡으시고 무릎은 바닥으로 떨구실 거예요. 무릎은 떨구시고 상체는 반대로 위로 길어지신 채로. 자, 이대로 계시면서 등허리를 더 펴시고, 자, 책을 펼치듯이 무릎을 바닥으로 낮추실수록 우리 허벅지 안쪽, 골반 양쪽 다, 예, 확장이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혹시 많이 아프시다면 억지로 끌어 낮추지 마시고, 자, 마시고 등을 쭉 펴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무릎 낮추시면서 상체도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 보실 거예요. 자, 상체 무게가 실릴수록 우리 허벅지, 골반, 또 고관절까지 쭉, 예,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힘드시면 상체 조금씩, 예, 올라오셔서 전 단계에서 머물게요. 자, 마시는 호흡마다 등허리 항상 길게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이마를 턱끝을 바닥 쪽으로 낮춰봅니다. 자, 억지로 낮추실 필요 없으세요. 상체 무게만 가볍게 실어내셔도 됩니다. 자, 혹시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팔을 이렇게 두는 게 힘들다 하시면 만세 하셔서 바닥에 두셔도 되시고, 또는 무릎이 너무 떠서 불편하다 하시면 양손 무릎을 잡아서 무릎을 눌러주시고 천천히 기울여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손 모양 본인이 선택해 주시고, 자, 마시는 호흡마다 등허리 길게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조여서 무릎과 이마를 바닥으로 툭 내려가 볼게요. 우리 등이 말리지 않도록 가능하면 척추 등을 길게 계속 펴주세요. 등을 펴실수록 허벅지 안쪽이 길게 더 스트레칭 됩니다. 마시고, 내쉬고, 우리 골반과 고관절도 유연하게 해주는 자세죠. 다시 마시고, 등 펴고, 내쉽니다. 한번더 이마를 바닥 쪽. 자, 두 무릎도 바닥으로 힘을 툭 풀어서 우리 떨굴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내려가 보셨다가. 자, 아버님들 돌아오실 때는 반대로 턱끝을 당기시고요. 등을 말아서,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자, 등을 말아서 고개 툭 떨궜다가 제일 마지막에 고개 정면 돌아오시면 되세요. 자, 양손 무릎 바깥쪽을 잡아서 벌어졌던 무릎 허벅지 안쪽으로 좋아서 조여서 모아 오겠습니다. 자, 두 무릎을 꼭 끌어안아주세요. 자, 벌어졌던 무릎을 꽉 끌어안으셔서 우리 고개도 힘을 툭 풀어서 호흡을 좀 가다듬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힘을 툭 풀어서 호흡 가다듬으세요. 다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아랫배는 쏙 끌어당기실 거고 이마는 무릎과 가까워지도록 힘을 툭 풀어주세요. 한번더 마시고 내셔줍니다. 자, 고개 살짝 드셔서 우리 다시 한 다리 한 다리 앞으로 뻗으세요. 한번 더 무릎 조물조물 또 쓱쓱쓱 문질러 주시고 다리도 툭툭툭 털어주세요. 자, 우리 골반과 고관절을 나비 자세와 옆으로 다리 뻗는 자세로 확장을 좀 시켰으니까 이제 반대로 좀 조여주는 자세를 가져가 볼게요. 자, 소머리 자세라고 하는 자세인데, 자, 오른 뒤꿈치를 내 엉덩이 쪽으로 당겨 오실 거고요. 왼무릎을 그 위에 이렇게 포개셔서 앉아주시는데, 자, 왼다리가 위로 올라가서 왼쪽 엉덩이가 자꾸 또 바닥에서 뜨려고 하실 거예요. 우리 아까 먼저 두 동작과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바닥에 눌러주는 게첫 번째입니다. 자, 가능하면 이렇게 두 무릎이 나란하게 두시면 좋으신데, 자, 아버님들 혹시 무릎이 불편하셔서 다리 꼬는 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힘드신 분은 뒤꿈치는 조금 당겨 오셔서 간격이 조금 멀어지셔도 괜찮으세요. 멀어지셔도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무릎을 우리 한 선에 맞출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뒤꿈치를 당겨 오세요. 자, 뒤꿈치 엉덩이 쪽, 왼쪽 엉덩이 신경 쓰셔서 바닥에 눌러 주시고, 자, 손은 이렇게 편하게 양 발을 잡아 주겠습니다. 발등을 잡으셔서, 자, 등을 이때도 펴 주셔야 되세요. 왼쪽 엉덩이 누르시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체를 이렇게 기울여 내려가셔서, 우리 왼 허벅지 위에 복부를 올려 두셔서, 상체 무게를 실어 내셔서, 허벅지 안쪽을 조이시면서, 골반과 고관절을 꽉 조여주시는 동작인데, 상체 무게를, 힘을 빼실수록 조금 더 상체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마시는 호흡에는 등허리를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힘을 툭 풀어서, 다리 위에 상체를 조금 떨군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상체 무게를 다리에 실어서, 골반과 고관절을 좀 조여줍니다. 자, 어깨도 힘을 풀어주실 거고, 마시고, 내쉬고, 허벅지 안쪽도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드시죠?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상체의 무게를 조금 더 다리 쪽으로 툭 실어줍니다. 자, 올라오실 때, 턱을 당겨서, 등 말아서 천천히 올라오실 거고, 자, 다리 바꿔줍니다. 이제, 자, 왼다리를 아래로. 오른 다리를 위로 바꿔서 똑같은 동작 갑니다. 자, 이제는 오른 엉덩이에 신경 쓰셔야겠죠? 오른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꾹 눌러주실 거고, 자,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당겨 오셔서 무릎은 조금 간격이 띄워지셔도 괜찮으세요. 자, 가능한 만큼 무릎을 한 선에 맞춰주시고, 자, 오른 엉덩이 누르시면서 척추등을 쭉 펴주세요. 자, 그대로 가슴, 복부를 다리 쪽으로 툭 내려두셔서 상체 힘을 툭 빼서 내려가시면, 자, 마찬가지로 상체 무게가 우리 다리 쪽에 실리실수록 골반과 고관절이 조여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호흡과 함께 마시는 호흡에는 등을 더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무게 다리 쪽으로 툭 실어서 이마, 무릎 쪽, 바닥 쪽으로 툭 떨궈주세요. 아, 어깨는 힘을 쭉 풀어주실 거고, 오른 엉덩이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눌러주실 거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천천히 상체 한번더툭 떨궜다가. 자, 돌아올게요. 등을 말아서, 제일 마지막에 고개 정면 돌아오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다리 이제 풀어줄게요. 자, 풀어서 앞으로 뻗어서 다시 우리 무릎을 조물조물 손바닥으로 문질러도 주세요.
자, 다음 동작은 우리 뒤꿈치를 이렇게 당겨 오실 거고요. 테이블 자세로 자세를 가져가 보실 거예요. 자, 테이블 자세에서 우리 아기 자세로 가실 때처럼 무릎을 옆으로 조금 열어내세요. 충분히 열어내세요. 무릎을 열어내실 거고요. 자, 편하게 발등도 바닥에 두시는데, 우리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엄지발가락은 살짝 모아둘게요. 살짝 붙여주시고, 무릎은 편하게 열어두실 겁니다. 자, 어깨 아래 손목을 두실 거고요. 우리, 자, 고개를 살짝 정면을 볼게요. 살짝 정면을 보셔서, 우리 등허리를 최대한 길게, 조금 평평하게 유지하신 채로, 자, 복부도 살짝 끌어 당겨보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꿈치 쪽으로 낮춰볼게요. 자, 안 닿으셔도 괜찮으세요. 자, 상체 모양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지그시 낮추셨다가, 자, 천천히 돌아오세요. 천천히 다시 기어가는 자세로 돌아오셔서 숨 마시고, 내쉬고, 이때 혹시 무릎이 조금 아프신 아버님들은 무릎 아래에 강유를 까셔도 되시고요. 매트를 조금 접어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자, 내쉬고, 천천히 우리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고, 또 고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동작이죠. 마시고, 내쉬고, 자, 엉덩이 뒤꿈치 안 닿으셔도 되세요. 충분히 닿을 듯 하시면 돌아오셔서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바닥으로 바닥 꾹 눌러서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두번더 가볼게요. 자, 마시고, 복부도 당겨 오시고, 내쉬고, 이때 고개를 너무 떨구거나 너무 들지 마시고, 그냥 사선 방향 정면을 바라보셔서 등의 모양을 조금 평평하게 유지하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자,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엉덩이 조금 더 뒤꿈치와 가깝게 내려가셨다가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무릎 모아 오실 거고요. 자, 우리 불편했던 손목 들어 올리셔서 한 번씩 털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오른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가져갑니다. 자,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편하게 내려두실 거예요. 자, 발끝은 약간 사선 방향으로 두시는 게 편하시겠죠? 자, 사선 방향으로 살짝 두시는데, 가능하면 왼무릎과 발끝이 조금 나란하게 둘게요. 다리 모양. 너무 뒤로 가거나 너무 앞으로 가지 않도록 옆에 나란하게 두실 거고, 손은 다시 어깨 아래 양손 짚어냅니다. 자, 이 동작도 비슷하세요. 자, 고개를 들어서 우리 등을 한번 쭉 펴볼게요. 등을 한번 쭉 펴줍니다. 자, 등이 툭 허리가 꺼지지 않도록 복부를 살짝 당겨 오셔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실 거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는 네, 자, 오른 엉덩이가 오른 뒤꿈치와 가깝도록 내려가시는데, 자, 이때도 힘드시면 억지로 닿으려고 많이 가지 마세요. 자, 가능한 만큼 천천히 낮추셨다가 힘드시면 돌아오시면 되세요. 다리를 쭉 뻗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내전근이라고 하죠. 허벅지 안쪽이 또 많이 당기실 수 있으세요.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낮춰보시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셔서 등허리를 길게 내쉬는 호흡에 내려가 주시고, 자,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최대한 낮춰 보실 거고요. 자, 가능하다면 우리 오른 발등도 바닥에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럼 조금 더 깊숙이 내려가실 수 있죠. 자, 내려가셔서 오른 엉덩이, 오른 뒤꿈치. 자, 고개 살짝 들어서 등이 굽지 않도록. 셋, 둘. 하나, 자, 엉덩이 천천히 들어 올리셔서,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왼무릎 당겨 오실 거고요. 이제 오른다리를 뻗겠죠? 자, 오른다리를 뻗어서, 자, 편하게 발바닥 바닥에 두실 거고요. 발끝 살짝 옆쪽으로 두겠습니다. 어깨 아래
양손, 자, 어깨 넓이로 끼워주실 거고, 등을 한번 쭉 펴주실게요. 정면 보실 거고요. 복부 당겨오세요. 자, 그 상태에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 왼쪽 엉덩이, 왼 뒤꿈치 쪽으로 내려가겠죠. 손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닥 밀어내듯 꾹 눌러주시고,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자, 엉덩이와 뒤꿈치가 가깝도록 안 닿으셔도 괜찮으세요.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고, 자, 왼쪽 엉덩이와 왼 뒤꿈치가 가깝게 내려갑니다. 자, 다시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쉬고, 우리 오른쪽 허벅지 안쪽도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능한 만큼 왼쪽 엉덩이 왼 뒤꿈치 자 괜찮다면 우리 왼발등도 바닥에 내려두셔서 조금 더 깊숙이 내려가 볼게요. 자, 고개 드시고 유지해 봅니다.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엉덩이 뒤꿈치에서 떼셔서, 자, 오른 무릎 접어서 가져오실 거고요. 자, 바닥에 편하게 앉으셔서, 두 다리 쭉 뻗고, 툭툭툭 풀어주시고요. 무릎도 또 조물조물 문질러도 주시고. 자, 편하게 뒤꿈치 당겨서 앉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버님들? 우리 하체가 조금 가벼워지고 시원해지셨나요? 고관절과 골반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 같이 해봤는데 열심히 잘 따라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골반 고관절이 조금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도 하실 거니까 영상 한창 예, 신경 쓰셔서 반복하시고요. 열심히 요가 따라 하시고 건강하게 몸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아버님들 건강하세요. 확장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나마스테.